이번 22대 총선은 특정 정당은 정말 대놓고 유성정당을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기대와 또 우려가 있었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치를 제대로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의 두분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0번으로 영원한 노사모 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한창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2번으로 서울대 의학 박사이시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이신 김윤 당선인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입니다. 네,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 방송 했을 때두분다 자택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보셨나요? 처음에는 국회의 그 개표 상황실, 네. 의원회관 내에 있는 곳에서 이제 초반 개표 방송을 봤고요. 네. 이제 개표가 좀 길어지면서는 각자 이제 돌아가서 네. 집에서 개표 방송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내가 비례 후보 개표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보긴 처음이다. 네. 밤늦게까지 가슴 졸였다. 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사전 출구 발표 딱 했을 때 네. 13번 있잖아요. 네, 12번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간당간당했을 때 12번에서 예. 14번 이렇게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떨렸었을 텐데. 안도감과 긴장감 중에 어떤 게 아니면 막 있을까요? 그냥 그 전에는 사실 그보다 지지율이 더 낮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네. 절실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아. 이제 개표한 날은 그래서 12번, 14번 이렇게 나왔으니 네. 뭐 12번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까지만 되면 이제 다른 뒤에 있는 후보들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네. 13번, 14번 됐으면 좋겠다. 예. 제가 문 닫고 들어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소망을 네. 가졌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 바람에 네. 예, 뒤에 후보님들께서 당선이 네.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민 당선자님 뒤로는 4명이나 네. 됐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너무 좀 늦게 네, 출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14번까지 당선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14명 정도가 입성할 것 같다는 걸딱 느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에 나갈 때 항상 좀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게 네. 생각보다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이 쉽죠.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지지율이 상승곡선이 그게 높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제 뒤에 있는 좋은 후보들과 민생개혁국회를 함께 열고 싶다. 네. 그러면서 김윤 후보님, 임미애 후보님, 네. 정우로 후보님, 뭐 15, 16번에 있는 최혁진 후보님까지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예, 그 분들을 좀 지켜봐주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지지율 추이에 비해서는 또 김윤 당선자님뿐만 아니라 정우로 당선자님까지 함께 돼서 좀 그래도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한창민 당선인께서는 이건 뭐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이분이 떨어진 게 제일 진짜 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좀 걸린다. 네네.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럼 그래도 다 얘기해야 돼. 네. 그거 다 얘기해야 되나? 네,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네. 지지율이 뭐저 40%, 50%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16번에 있는 최혁진 후보님까지만 됐어도 하는 네. 바람은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네. 마지막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되기 전까지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상까지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그 네. 다음에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좋은 후보들이 정말 연합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모였기 때문에 한 네. 분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 또뭐 전희연 후보님, 손석 후보님도 나오셨거든요. 네.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 네. 17번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네.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마지막 날 네. 그 홍대에 가서 예, 그다 같이 이제
선거운동 후보들 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투표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런 한 목소리를 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저희가 뭐 절박하고 또 열심히 한 것도 그 기억에 남지만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투표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환호하고 투표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런 그 젊은 이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우리 미래가 밝구나 네. 예, 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청년들에게 훨씬 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좀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희훈 당선인께서는 이제는 네. 이전에 교수를 하실 때는 학생들보다 네. 우위에서 갑의 입장이었지만 아, 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다 그분들이 유권자입니다. 아, 네. 완벽한 의례 입장이 되십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정치를 시작하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굉장히 네. 겸손해지고 아, 네. 네, 유권자들을 뵈면 어떻게 하면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할까 네. 고민을 하고. 이게 네. 그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예, 사람들을 만나면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연합정당의 모범을 보인 첫 번째 네. 사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세 기간이 짧았지만은 동지 애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해단식 다 참석하셨죠. 네, 네, 네 다 참석했습니다. 자 이제 뭐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희 뭐 열린공업 TV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시기도 하신데 헤어지는 그 동지들하고의 그 자리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리고 마음가짐. 아마 선거 기간에도 김윤 당선자님도 느꼈지만 네. 그 30명의 후보들이 네. 자기의 당락 여부를 떠나서 이 연합 정치에서 좋은 후보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정말 열심히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감동을 많이 했고요. 네. 당선자들 또한 낙선하신 함께한 동료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단식을 진행을 했는데 다들 놀라셨어요.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관계자들도 해단식을 하게 되면은 낙선자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하는데 그렇죠. 모든 분들이 와서 맞아요. 함께 네.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선거 기간 동안 했던 동료애를 느끼고 그 이후에도 뒤풀이 자리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당선 낙선을 떠나가지고 연합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 계속 상호 교감하면서 가자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감동이었고 네. 그만큼 당은 다르고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네. 그런 것들이 모인 자리여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네. 그런 마음을 전하 김윤 당선자님도 네. 그걸 품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한창민 당선인께서는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셨잖아요. 정당활동도 네. 하셨고 네. 그런 가운데 뭐 탈당도 하셨고 우선은 네. 창당도 하셨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속칭 이 바닥을 좀 잘 아시는 분이세요. 네. 그동안에 정당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해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은 뭐 이런 것이 달랐다. 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뭐 4년 전에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전해보면은 그 4년 전과 이번에 더불어 민주연합은 상이하다. 완전 달랐다 분위기도 그때는 순번 정하는 것부터 선거 운동 기간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도 각자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것 또한 네.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을 우리가 희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서로 상대 당 아니면 정치 세력 아니면 후보자들 간에 네. 이해와 협력 여기에 대한 깊은 감정 교류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이전의 정치 풍토와는 네.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창민 당선자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열린공감TV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윤 다선생님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기사에도 나오고 네. 있었는데 더불어 이제 민주연합이 해체가 되게 되면 네.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뭐 김윤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네. 분들 모셔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특히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네. 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뭐 갈 것이다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어제 비공개 온천을 네, 통해 갖고 네. 두 분 당선인을 모시고 네. 가라고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입니까?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저희가 그 시민사회 단체 추천을 받아서 저와 서미화 네. 후보님 이제 두 분이 두 사람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내 의견을 들어서 이제 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할지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아, 비공개 오찬이 있었고요. 네네. 점심 네.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그 연합정치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그 현재 양당이 아닌 범야권의 별도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시민사회 후보들이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네. 그런데 그게 조국혁신당을 뭐 지칭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의 연합정치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제3지대의 연합정치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다 뭐 각자 알아서 한다. 또는 그냥 정략적으로 어떤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같은 질문으로 네. 저희가 민주당의 굉장히 고위직 당직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의원이기도 하시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생각도 없다. 네. 그리고 그건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한창민 한창민 그 당선인은 이름이 어떻게 거론됐냐면요. 한창민 당선인께서는 그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사회민주당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민주당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를 위해서 가는 거에 나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하셨대요. 라고 말을 하셨대요. 그런 말 하셨습니까? 네, 언론이 참 재밌게 기사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아마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자들한테 네. 언론들이 계속 연락이 네. 갈 겁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선인들도 대부분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제가 언론한테 이야기한 건 딱 워딩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 그다음에 원활한 원내 운영을 위해서 네. 민주당과 네. 국민의힘의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개혁적인 네. 제3세력이 있으면 좋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조국혁신당에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갈등이나 네, 네. 경쟁구도처럼 언론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민주당과 협력정당으로 함께했던 연합세력과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교차투표층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2027년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저희들이 끌어내리지 못하고 실제로 3년이 간다고 했을 경우는 네. 진보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그런 협력적인 연대 관계 안에서 네. 충분히 숙의하고 진행돼야 될 문제다. 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네. 그렇게 풀이를 하지? 그거를 네. 마치 가실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당사자 두 분께서 네네. 직접 다 워딩을 네.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네.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 그다음에 당선자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조금 더 과장하거나 네.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의 워딩으로 이렇게 네. 나오는 것들은 우리 각 당의 지지층들이 네.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 민주 개혁 세력들이 이번에 190석에 육박하는 그런 의석을 얻은 것은 모두가 제대로 된 연대와
그 협의를 통해서 네. 윤석열 정권을 빠르게 네. 끌어내리고 네. 그 이후에 정말 민생과 개혁 정치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 네. 이런 바람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틀에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 갈등이 아니라 좋은 연대와 경쟁으로 만들어가는 네. 그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윤 당선인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의사들과 정부와 네. 중간 지점에서 네. 뭔가 중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둘은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요. 예.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네, 어제 기자회견. 사자협의체, 네.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 의정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하고 별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 간의 대화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그래서 국민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당 국회, 그다음에 정부가 네. 참여하는 국민 정부가 참여하는 그렇게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년 정원을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할 테니 네. 의료계도 내년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라거나 네. 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지금 뭐 도는 말 이건 그냥 뭐 카더랍니다. 여의도에서 흔히 네. 도는 네. 풍문에 따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좀 위기에 놓였잖아요. 이번 선거 패배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00명 증원에 대한 것을 이제 내년까지는 일단 유예한다. 라는 네. 이야기는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낮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뭐 2,000명을 고집해 왔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원이라고 하는 결정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 지금 그걸 또 1년을 미룬다고 하면 네. 그렇게 할 거면 이제까지의 갈등은 왜 빚어냈으며 네. 이렇게 국민들과 환자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왜 끌고 왔냐라고 네.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시지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네. 감안했을 때 네. 그는 또 상식과 무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또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총선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네. 하면 그 심판의 의미를 윤석열 정부가 잘 새긴다고 하면 저는 뭐 또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판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세간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600명. 네. 그게 이제 2,000공,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증언도 결국은 천공이 2,000공이다, 2,000명이라는 거. 근데 그걸 천공이 네. 어느 날 30%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뭐 그때 그 전공이 어떤 분이 한 분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600명을 제안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뭐 그런 세간의 또 속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사자협의체 제안을 네. 어제 하면서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증원 규모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게 2,000명은 국민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네. 같고 그렇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300명, 500명, 네. 600명 이 수준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네. 국민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네.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두 분 당선인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 전 공동대표였고요.
노무현재단의 경영기획본부장이었고 홍주대 교육학 석사이기도 하십니다. 김현 당선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이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소 소장을 역임 맡고 계셨습니다. 한창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도 네. 하시고 노사무에 또 적극적인 회원이기도 네. 하셨고 이번에 당선되셨을 때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좀 남달랐을 거예요. 대통령님이 네. 생각나시던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지난주에 노무현 대통령께 네.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아, 네. 예, 권양수 여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급하게 내려오지 마라. 내가 아. 대통령님께 다 말씀드렸다. 할 일들 먼저 하고 네. 차분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셔서 이제 월요일쯤 월요일 날 가서 대통령님께 당선증 네. 전해드리고 네. 여사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앞으로 대통령님이 하고자 했지만 네.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네. 멈춰졌던 네. 개혁 의제들과 민생 의제들을 이어서 제대로 해나가겠다 네. 이렇게 다짐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이제는 뭐 더불어민주연합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사회민주당이라는 당을 이제 창당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정의당을 탈당하셨고 저도 네. 뭐 전 정의당원이기 때문에 뭐 따로 할 얘기가 진짜 많지만 2019년도에 탈당을 하셨죠. 네. 탈당 이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을 창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국가적인 모델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을 확충하려고 더 노력했지만 네. 기재부나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대통령도 한계를 느껴서 네. 대통령님이 끝나고 임기 끝나고도 내가 그때 더 과감하게 복지재정을 네. 늘리고 더 많은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고요. 네. 노회찬 대표님 또한 당 그다음에 정치적 지역에서는 다른 결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세력과 개혁 세력과 진보 진영이 항상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함께했던 분들이 민주당이 태행하는 그 과정에서 네. 진보 정치와 함께 교량 역할을 하자 해서 정의당을 함께 노회찬 대표님과 만들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중적 진보 정당의 길을 잘 걸어왔었는데 그렇죠. 유시민 작가는 이제 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생활인으로 생활정치로 돌아가겠다 하고 나가시고 그 이후에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정의당의 초심 정치가 조금 네.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어가는 당내 혁신을 외쳤는데 그게 좌절이 되고 그러게요. 오히려 연대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대중적 진보정치의 수준을 높이자고 했던 분들을 네. 단순한 민주당 이중대로 네. 평화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상처들이 누적돼 있어서 정확하게는 2022년 대선 네. 대선에서 마지막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심상정 대표한테 대국민 선언을 하고 조건 없는 사퇴와 그 다음에 개혁 민생 정치를 위한 선언을 하고 네. 정의당에 대한 실망을 다시 기대로 만들고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걸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네.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했던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네. 두 분의 뜻을 제대로 잇기 위한 진보 정치는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네. 사회민주당이고 저도 재단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하면서 계속 그 대통령의 뜻을 이해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결합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한창민 당선인의 제안 혹은 네.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2022년 대선 결과가 바뀌었겠네요. 네, 저희들은 서로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함께하는 모습과 그 신뢰를 구축해 주는 게 네. 매우 중요했다 생각을 네. 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나머지 이제 개혁 정책에서 다시 한번 민주 개혁 진영이 네. 연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당시 심상정 대표한테도 계속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뭐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의 네. 뒤안길로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네. 아깝게 또 낙선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네. 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비판을 비난을 네. 받는다고 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뭐 안기령 뭐 이지은 후보가 네. 탈락한 지역과 딱 하필 또 네. 정말 절묘하게도 정의당 그 사실 그건 상관이 없다고도 보는데 네. 참 절묘해서 아우 아무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중 그나마 대중들이 정의당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나마 자꾸 걷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쉬워서 그래요. 그 안타까움이 저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비례연합정당을 단순하게 더불어 4년 전에 네. 더불어 시민당처럼이 네. 아니라 각각의 정치 세력을 존중하고 상호 네. 협력하는 더불어민주연합 형태로 가고 거기에 정의당을 포함한 제 세력들이 함께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시민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을 항상 먼저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일단 그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든 네.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 몇 프로의 유권자는 있거든요. 그냥 그렇지. 적자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장자, 적자의 어떤 신분인 거죠. 정당. 네. 그래서 지역을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당도 좀 결단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비나 그것은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네. 우리가 민주당 왼편에서 다시 한번 국민적 신뢰를 확인하고 협력하고 경쟁해서 민생정치로 나아가는 주춧돌 역할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그 결과가 나와서 뭐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네. 오랫동안 진보정치를 지역에서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김윤다 선생님. 네. 뭐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로 인해서 네. 점점점 이제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네, 뭐 예전처럼 뭐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모셔야 되는 시대는 또 아니기도 하기 네. 때문에. 근데 간병비 부담이 너무나 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타겟점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간병인 교육을 시켜서 네.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간병 문제가 그 간병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함께 사실 간병 비부담이 큰 비용의 문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부담해 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외국인 노동력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소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 병상 중에 큰 병원의 경우에도 현재 한 40%밖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의 국민들은 간병비를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게 첫째 큰 그렇죠?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병원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병하기 쉬운 환자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동에 입원시키고 오히려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는 그냥 간병인을 고용하도록 네. 이렇게 병원이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빨리 이걸 뭐 70%, 80% 이상으로 올려야 그런 이제 소위 편법적인 운영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간병이 필요한 영역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가 지금 현재 역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적용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고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어 하지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와서 지금 맞아요. 4시간 네. 동안 뭐 이렇게 돌봐주고 네. 식사해주고 네. 그 하시잖아요. 근데 4시간으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한 노인은 집에서 지내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네.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4시간이 아니고 8시간으로 늘리고 또 뭐 의사의 왕진, 간호사의 방문, 뭐 물리치료사의 재활 서비스 같은 거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노인의 4명 중 3명은 집에서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 동안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진료비가 한 2,500만 원 네. 정도 되는데 집에서 사실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재가 서비스 비용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 배 반으로 늘려도 요양병원으로 안 가시도록 하면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데 재가를 안 늘려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를 늘려서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살 수 있는 노인분들은 집에서 사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이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뭐 재정은요?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네. 의심을 할 텐데 심평원의 연구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 그게 다 계산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반박을 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 복지에 네. 또는 그 돌봄 의료에 더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못 쓰고 있는 네. 돈들만 제대로 써도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한 유주 중에서. 네. 궁극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되돌아보자면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간병인을 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네. 이 간병인들이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간병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회 안전망과의 연결고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이런 문제가 또 막 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게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라는 아, 네, 얘기가 있어서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자격을 주고 양성을 해놓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서 네.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걸 고려해야지 네. 무조건 지금 국가가 양성해놓고도 제대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다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창민 당선인장님. 네. 노동자를 위한 삶을 또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네네. 1호 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법을 공약을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윤 정부의 노동자를 대하는 이 태도 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느지막하게 네. 노란봉투법이란 네, 일명 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노조법 2, 3조 네.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그랬죠. 사실은 네. 거부권으로 막혀 네. 있는데 노조법 2, 3조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 만들었던 근로기준법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조항뿐만 아니라 지금의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특수고용자 노동, 그다음에 작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권리 보장의 문제 등등에 네. 대한 포괄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네. 노동 현장에 대한 그 법안이 만들어져야 네. 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네. 노동법 전면 개정에 전면 대해서 개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공론장도 만들고 네. 그 안에서 단순하게 노동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와 모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굉장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은 모두가 힘든 사실 뭐 대기업을 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 중소 소상공인 여기 뭐 그 7번 임세인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네. 그쪽 분들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뭐 예를 들어 뭐 공청회라든가 토론 좋아하시니까 뭐 그런 걸 통해 갖고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극적인 언어들만 왔다 갔다 하지 네. 정말 우리 사회의 이 전환기에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의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공청회라는 걸 들어본 지가 진짜 오래된 예, 것 같아요. 공청회뿐만 아니라 수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네. 붕괴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전에 2000년대 들어오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이후에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네.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네. 그걸 법률이나 제도나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의 대리인들인 국회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걸 놓치게 되면은 기후위기나 저출산 문제나 지역소별 문제나 그리고 기술혁신, AI 시대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네. 이러한 다층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22대 국회에서는 당선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공론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합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네.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경로 사이까지 이어져 왔어요. 네. 사회적 합의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처럼만 비치고 이해타산에 따라가지고 정쟁이 붙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서 뭐 협치 얘기하는데 그 협치가 단순하게 정치 세력들 간의 야합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네. 민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네. 가야 된다. 이 부분 꼭 민치란 말 되게 좋네요. 네네. 그거 국민들의 네. 삶과 함께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의 정말 다양한 삶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노동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노동자 안에서도 다양한 층위가 있고 네. 상공인 중에서도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입지를 구축해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그럼요. 있고 네. 정말 소상공인들 다수는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노동자와 상공인들의 뭐 갈등 구조라든지 을과 을의 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들이 네. 이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네. 왜 그 혹시 뭐 의료 관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네. 제일 대화를 하셔야 될 분이 네. 우리 김윤 당선자님이신데 네. 저쪽에서는 일단은 그냥 미워만 하잖아요. 네, 네. 대화의 상대를 여기기보다는 굉장히 어쨌든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걸 막아야 돼. 네.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참 의사들도 이번에 괴로웠겠다. 왜냐면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김윤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잖아. 이게 도구마에 빠져갖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화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방금 한창민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던 네. 맥락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 집단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동질성이 높은 집단, 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네.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또는 가끔은 실제 팩트와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서 유통되고 신뢰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폐쇄적인 어떤 정보의 유통체계 자기들 간의 리그가 지금 갈등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사들도 국민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믿는 그런 독단적인 어떤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또는 왜 찬성하는지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제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사회적 협의체라고 네. 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고 다른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부나 전문가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점이고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장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4월 말 5월 초가 골든 타임이라고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넘기면 첫째 의대생들이 대량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지금 응급 환자, 중환자의 진료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급하지 않은 중증 환자, 암 환자의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더 이상 밀리면 환자의 피해로 나타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래서, 그 4월 말 5월 초를 넘기면 이제 서로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게 돼서 이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계산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네. 비용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은 모두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서서 대화에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전에 간호법 네, 네. 거부권이 이루어졌던 간호법 네. 사태를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지금 의료 관련한 모든 변화에서 의사들의 이제 증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의료 직군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사 직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네. 치기공사, 임상병리사 등등 네.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김윤 네. 당선자님도 아마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실 텐데 네. 이게 우리가 돌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지금에 묶여 있는 이런 제도와 법률을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환자들도 네. 행복하고 국민들의 네. 의료복지 서비스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네. 좋겠다. 이 바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면 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다 자기 업무 범위가 침해될까 봐 네. 다 똘똘 뭉쳐서 간호법에 반대합니다. 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물리치료사법을 만들자고 하면 또 나머지 직종들이 그렇죠. 반대하고 이런 소위 그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잃게 되는 그런 네. 방식으로 우리가 법과 제도를 논의해왔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모든 직종이 자기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상위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틀 안에서 개별 인력의 법이 아니고 모든 인력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제안드렸던 네.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한창민 당선자님. 네. 지금 이제 20대는 그래도 조금 뭐 인구가 이렇게 좀 적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30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이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많은 편이라서 경쟁이 많이 심화가 됐었고 그런 일에서 도태된 30대 중에 약 50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 관련된 공약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까요?
지금 뭐 한 가지 정책으로 네.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사회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국가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 네. 그러니까 생활임금 수준의 공공 일자리에 대한 공공 일자리. 예, 네. 지금처럼 그냥 작은 용돈 정도 주는 수준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일자리 관리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것도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 단순하게 정규직 뭐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 네. 청년 세대일수록 지금 일자리 이제 산업이나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국가가 아까 김윤 당선자님도 얘기했지만 세금이 쓰여지는 거에 대한 조정,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자리 보장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당장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대기업을 희망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자기의 생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 일자리 보장제하고 연결돼서 지금 사라져 있는 것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이제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채움 공제. 예. 네. 이것을 복원시키고 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학교를 네. 학교 대학교를 진학했던 사람들한테 이 무상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돼 가지고 네. 교육에 대한 무상 교육이 대학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등록금 문제나 네. 대학 생활에서 빚져서 사회 생활을 나올 때 빚을 따안고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탕감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자리 전선으로 가는 20, 30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는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초 자산제 등등 포함해서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20, 30세대의 박탈감과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거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한 가지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패키지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네. 이 말씀을 꼭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한창민 당선자께 정치적인 네네. 질문이에요. 이번 선거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비례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2030 네.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저쪽 국민의힘과 혹은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 쪽이 네. 더 합친 문제 과반이 훨씬 넘어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준석 뭐 이제 당선자를 비롯해서 2030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녀 갈라치기가 네. 횡행을 했습니다. 성별. 예.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 요소가 있고 실제로 어른 세대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긴 하죠. 그렇지만 청년 세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네. 남녀를 떠나서 성별 다양성 안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남성 중에서도 여성 혐오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성 중에서도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면서 조금의 불편함을 네.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다수라는 형태로 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이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오히려 남녀를 떠나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네. 네. 아까도 갑과 을의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정치권 이거의 네. 문제인 것처럼 2030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후과로 지금 이제 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치나 민주당의 정치가 그래도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야기를 네. 좀 더 강하게 주장하니 남성들은 역차별 문제로 해서 오히려 보수 정치를 네. 지지하게 만드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민주 개혁 진영에서
더 많이 네. 소통하면서 2030의 문제를 보수 정치에서 잘못 왜곡했던 네. 이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네. 모두가 함께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민주개혁 진영이고 청년들의 문제를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미래의 희망 그다음에 사회 진출의 사다리를 걷어찬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네. 그런 제도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의대 정원 문제하고도 네. 뭐 연결되고 있는 네. 얘기기도 하겠지만은 요즘 2030 특히 이제 고등학교 중에서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의료 서비스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성형이라든가 뭐 네. 안과 치과 이런 네.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고 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과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공정한 보상, 네.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힘들게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의사가 네. 동네에서 경증 환자 보고 비급여 진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네. 또 응급 환자를 내가 보지만 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동 강도여야 하지. 네. 이게 일주일에 뭐 이틀 삼일 이렇게 당직 서면서 환자 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요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시스템은,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의사들이, 월급도 적고, 노동 강도도 높고, 네. 예, 이런 상황이라, 그쪽에 보상을 더 많이 해주고, 인력도 더 많이 채용해서, 일과 삶의 균형은 더, 좋게 해주고, 현재보다 보상 수준을 좀 높여주고. 자, 고 대목에서요. 네. 지금 고 대목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요. 네. 현실적으로, 저는 뭐 병원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젊은 수련이들을 사실 갈아 넣은 형태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네.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약간 문제지만 그렇죠? 낮은 게 한 뭐 6, 7%? 6, 네, 그런 정도 낮은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부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영역은 굉장히 높고 네. 일부 영역은 너무 낮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영역에서 낮냐면 응급환자, 중환자, 소아, 사람이 하는 서비스 네. 대신 기계가 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주고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이 높은 거거든요. 요 불균형을 바로 잡으면, 동네 의원 병원에서, 대학 교수 월급의 두 배가 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네.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고, 그러면 워라벨이 좋아지고, 수입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까지, 건강보험 체계를 굉장히 좀 거칠게 운영해 온 문제, 네. 정교하게 운영하지 못해 온 문제가 지금과 같은 일부 수입이 높은 비응급과 인기과를 만들고 실제 환자의 그 생명과 직결된 과는 비인기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심평원에서도 좀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굉장히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고치지 못했던 것의 또 배후에는 네. 의사와 병원들의 그렇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MRI, 초음파, 뭐 CT 이런 것의 건강보험 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깎아서 진찰료, 수술료, 입원료 올려주자고 하면 또 의사들이 반대하거든요. 네. 네. 이건 못 깎게 하고 이쪽만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재정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네. 되는 거죠. 찔끔찔끔찔끔 네.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니까 힘든 과를 의대를 졸업한 학생 전공의들이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네. 자, 끝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하겠는데요. 먼저 한창민 후보 네. 당선인한테 이번에 비례대표제 투표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당을 찍으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막상 개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맨 위칸을 찍고 또 9번을 찍고 그렇게 해서 무효표가 무려 130만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획득한 표가 120만 표니까 어마어마한 표고 130만 표면은 4석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였거든요. 이러한 민의에 대해서 향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비례 정당의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가 어떤 모습인지 비례대표 용지를 통해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언론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정당에 대한 지지율 가지고 평가만 하지. 그런데 이것은 저는 초중등 교육부터 민주주의 교육은 더 지금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교육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정치 자체가 우리 혐오와 거리두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본인의 주권자가 제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 투표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계속 알려지게 해서 정확하게 투표하고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네. 이러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보다 훨씬 고도화된 선진 민주국가는 이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56cm인가 이 정도 됐는데 114cm까지 길어요. 네. 그만큼 정말 선거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런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안고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언론이 그런 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까지 포함해서 네. 22대 국회에서 좀 책임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그 당 이름을 잘 구별을 못 하겠다. 네. 뭐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당의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 이름도 잘 모르고 후보도 잘 모르고 공약도 잘 모르니 그 비례대표 투표에 관심이 적거나 약간 뭐 그 무효표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된 원인은 현재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 것은 이번에 이제 다행이긴 한데 굉장히 과도기적이고 불안한 상태라서 그 비례 정당이 일찍 만들어지고 후보도 일찍 뽑고 공약도 그렇죠.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무효표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3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처럼 병립형으로 갈까 준연동형을 유지할까가 끝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국민들이 뭐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주 작가님 끝으로 한 말씀. 오늘도 또 많이 배웠네요. 어제도 좀 요즘 뭐 그냥 그 제가 사실 뭐 여기 후보도 아닌데 자기 이렇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는 영광을 얻으면서 각각의 후보님들의 뭐 그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의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뭐 궤적까지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제 스스로가 좀 커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이참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교인데요.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두 분 당선인들 당선되셨지만은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민의를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수시로 전화 인터뷰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은 한번 출연도 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출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